하나도 수선 없이 이 정도면 키장녀분들도 대성공. 진짜 예쁜 그런 티셔츠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켓 자체가 굉장히 좀 포멀한 핏이거든요. 안녕 우연씨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쇼핑몰에서 안경테를 하나 샀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약간 이런 테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요즘에 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신상들이 진짜 와르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우연이들이 봄 영상 보고 싶어 하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저도 열심히 요즘에 사모으고 있는데, 먼저 오늘은요, 우리 우연이들이 또 가장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 직책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짜 포장도 못 뜯어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입고 있는 요 트위드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봐요. 이건 얼마 전에 제가 휘성수 갔을 때 입고 갔던 건데 이거 예뻐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얘는 도메틱 브랜드 포스터 제품이에요. 이거 오픈하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던 거고, 이렇게 수술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2단인 건 못 봤었는데 어쨌든 이런 2단 제품이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수술이 있어요.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크롭한 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지 이렇게 위로 올라오니까. 그 주머니도 이렇게 있는 제품이고요. 품 같은 거는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오픈을 하거나 옆에서 보면은 이게 좀 붕 떠 보일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노카라 제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소재가 좀 쿠앤크스러운 게 귀엽기도 하면서 스타일 자체가 뭔가 너무 꾸꾸꾸스럽지 않고 그냥 데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른 제품인데, 뭔가 색깔 있는 트위드를 할까 하다가 너무 특별한 날에만 입지 않을까 싶어 조금 데일리한 스타일인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소재감, 이런 단추까지도 되게 고급스러워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조금만 품이 작았어도 진짜 예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우연이들이 이너 제품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길래 제가 오늘 이너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제가 또 평소에 입는 글로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아예 지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체품들로 두 개를 찾아왔는데 지금 이 안에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샀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샀냐면 이퓨에서 구매한 위아 여리핏 기본템 티셔츠입니다. 하도 기본템을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만 봐도 이게 예쁠지 안 예쁠지 딱 알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딱 예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넥라인 자체가 좀 지금 굉장히 시원하고 여리여리하게 파졌는데 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 같은 거 걱정 없고, 그리고 또 이 핏 보면은 꽉 끼지가 않아요. 꽉붙 핏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파졌을 때는 보통 좀 워낙 핏해가지고 군살이 부각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얘는 딱 붙 핏은 아니지만 진짜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헐렁헐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템으로 진짜 입기 괜찮겠더라고요. 보면 비침은 살짝 있는 편이라서 단독보다는 확실히 이너를 입기 좋은 템? 저처럼 이렇게 자켓 이너로 입을 좀 시원한 넥라인 제품 찾고 계셨다면 저는 이 이퓨 제품도 추천을 합니다. 이거 직진 배송이었어가지고 금방 받아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봄맞이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중청 데님을 찾다가 얘는 로빈유라는 곳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어베인 워싱 데님인데 이미지로 봤을 때 워싱이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일단 도착했을 때 컬러감이 예쁘기는 한데 저랑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데님이 어울릴 때가 있고 안 어울릴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바지는 또 워낙 다른 거는 평이 많은데 얘는 후기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좀 작게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구매를 했고요. 보면은 이렇게 중청에다가 워싱이 지금 쨍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좀 화사하게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입어볼게요. 지금 딱 입어보니까 기장감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지금 스튜디오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있긴 한데 그래도 수선 없이 이 정도면 키장녀분들도 운동화랑 신었을 때 되게 예쁘게 떨어질 것 같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뭔가 스몰 샀으면 조금 더 꽉 꼈을 것 같은 핏? 일단 워싱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완전 시원시원한 봄 데님 느낌이어서
이런 것도 흔하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은 예쁘다. 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벙하지 않아서 예쁜 것 같고 이렇게 궁뎅이 쪽에도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예쁜데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요거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리티 영띵 신상 제품이고요. 후영띵 이번에 반팔 가지고 나온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특히나 컬러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봄에 흰색 제품을 워낙 많이 사니까 이번에도 그레이 컬러를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받아보니까는 이렇게 헤어리함이 좀 잘 살아있는 제품이라 털이 좀 날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얇기는 얇고요. 조금 따끔거릴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실 이런 거 몽글몽글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단추에 이렇게 좀 플라워 패턴? 장미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개인적으로 화이트 가디건도 예뻤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입어볼게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이 팔 부분이 너무 좀 쪼매서 제가 최근에 살이 좀 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뚝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거는 대박! 이거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핏이 진짜 예쁜데? 제가 생각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그냥 너무 예쁘네. 팔뚝이 부각이 하나도 안 되는 핏에다가 심지어 이것도 야들야들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여. 넥라인도 좀 시원하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유일한 단점이라 하면은 조금 따끔거리긴 해요. 이게 원사가 막 앙고라틱하다기보다는 약간 그 수세미 원사 있잖아요. 그래서 따갑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일단 크게 안 거슬린다? 아 얘는 옆구리가 좀 간지럽긴 하네. 이너로 나시 하나 챙겨 입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반팔 가디건은 소재도 그렇고 형태감 때문에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부해 보이기도 굉장히 쉽고요. 팔뚝도 이렇게 살짝 쪼매지만은 부풀어 보이지 않는 게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예뻐요. 저 지금 입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추가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내부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핏이라 이거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컬러감 원하시는 거 골라서 겟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성공! 진짜 예뻐요, 핏이. 봄하면 레더 자켓이 빠질 수가 없는데 직진에서 봤을 때 가네스라 레더 자켓이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요거를 골라봤고 얘는 브라운 컬러로 한번 선택을 했어요. 이런 클래식한 스타일에는 저는 브라운 컬러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가죽도 엄청 부드러워요. 무거운 아우터 아니라서 이건 좀 좋은데요? 근데 입으면 딱 느껴지는 게 여러분 진짜 가벼워요. 안 입은 것 같아. 제가 레더 자켓이 좀 몇 개 있는데 역대급 가벼움인데요? 아니 방금 니트랑은 정말 최악으로 안 어울리길래 이렇게 좀 티셔츠 그냥 이너티 입고 왔어요. 이거는 자켓 자체가 굉장히 좀 포멀한 핏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너로 좀 붕 뜨는 그런 소재감보다는 차라리 뭐 셔츠, 기본 티랑 같이 입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넥라인이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높이 올라오는 느낌이라 굉장히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요. 치마라든지 뭐 원피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바지랑 입는 스타일 좋아하신다면은 이거 자켓 겟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크랙이라든지 광택감이 진짜 고급스럽게 잘 나왔거든요. 제가 입어본 레더 자켓 중에서 제일 가벼워요. 그냥 에어핏. 뭔가 옛날에는 레더 자켓 입으면 좀 세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도 미니멀한 거 입으니까 그냥 그저 깔끔해가지고 괜찮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입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늘을 위해 참았습니다. 요건데 이거는 썬데이업 자체 제작이에요. 저 썬데이업에서는 제작 제품 처음 사보는 것 같은데 르모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니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색감들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르기가 진짜 어려웠는데 저한테 없는 색감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렇게 파스텔 레몬 계열이고요. V넥 제품인데 지금 핏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너티도 진짜 대성공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너 정말 많이 실패를 해보고 성공도 해봤지만 이 정도 가격대가 좀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너티 하나 건지면 이제 주구장창 입잖아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딱
좀 트렌디한 좀 얇은 소재인데 그렇다고 쫄쫄이 같이 붙지도 않고 살짝 여유감은 있으면서 색감은 굉장히 화사해요. 그리고 막 늘어나는 그런 소재 아니고요.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어보니까 컬러가 너무 예뻐요. 그냥 봄 자체인데 이 투명한 민트 컬러 보이시죠? 이 색감이 진짜 예쁜 그런 티셔츠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화이트 구매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런 포인트 컬러로 민트 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감 조합 진짜 미쳤다,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이 니트를 입어보니까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너를 입으면 좀 들러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단독으로 입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기는 한 핏이에요. 좀 체구 작으신 분들, 더 여리여리한 체형이신 분들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니트도 보면은 진짜 완전 얇은 그런 봄 니트거든요. 레이어드했던 티셔츠 빼고 이렇게 단독을 입으니까 핏 자체가 훨씬 더 편안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얇고 좀 투명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너가 이렇게 좀 비치긴 하거든요. 이 하얀 바지라든지 이너가 대충 실루엣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너 나시 정도는 입고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단독을 입어도 따끔따끔 까끌한 거는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거슬리는 거 없는 정도? 바지랑 입었을 때 제일 예쁠 것 같은 그런 기본템 니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바로 레이스 스커트예요. 올해는 레이어드 스커트가 굉장히 핫할 것 같아서 지금 레이어드 스커트가 몇 개 있긴 한데 그냥 아싸리 이런 레이스 스커트도 괜히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얘는 특히나 뭔가 흔하지 않은 이런 실루엣과 패턴이 예뻐서 일단 구매를 해봤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맨투맨 같은 거에다가 입었을 때 되게 러블리할 것 같거든요. 이런 밴딩 스커트고 안에 이런 속치마도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딱 입어보니까 이게 왜 착용샷이 맨투맨 반팔이랑 매치를 하셨을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고무줄 밴딩이다 보니까 입었을 때 이 골반에서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또 주름까지 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거를 딱 커버해서 입을 수 있는 게 좀 널널한 사이즈의 상의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또 예쁜 상의를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스타일이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여름에 반팔에다가 뭐 부츠 신고 입었을 때는 되게 예쁠 것 같긴 한데요. 너무 꾸꾸 느낌으로는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입어야 예쁠 것 같고 사실 이 뭐 레이스 색감이라든지 패턴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상의를 좀 널널한 사이즈로 매치를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데일리 룩으로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오히려 여행지 갔을 땐 또 예쁘게 입어질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치마까지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게요. 우연이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지그재그해서 준비해본 첫 번째 봄 신상 제품들을 한번 털어봤는데 바지부터 해서 기본템들도 성공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품들도 한번 장바구니에 모셔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신상 준비한 거 정말 많기 때문에 영상도 자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